오늘 레갑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종종 발견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일반적인 경우는 레갑 사람들을 하면 좀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레갑 사람들, 그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이 전해준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가꾸지 아니하고 일평생 욕심 없이 장막에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선조가 당부했다고, 그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다고 해서 그 선조의 명령을 금쪽같이 여기면서 대대로 이어서 그 순종의 전통을 살려나간 거예요. 200년이 넘도록 계속해가지고 그 여러분 대대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멋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인데요. 레갑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라 하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라. 레갑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겐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겐 사람들. 겐족속. 겐족속 하면은요,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만 유목민님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분이 있죠. 르우엘, 이드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겐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 겐족속들은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변방에 이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피신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겐족 속의 후예 가운데 바로 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고 레갑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은 또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후 왕조가 워낙 우상 숭배가 심했지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수입해온 이 잘못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갖다 심판을 하시는데 예후라고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근데 예후가 바로 이 바알 신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우상들의 어떤 잔해를 다 없애는 데 있어서 바로 동력자로 삼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레갑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은 이 바알 신앙을 섬기는 것을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절대로 저런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후가 바로 아합 왕조를 무너뜨려버리고 바알 신상들을 깨뜨려버릴 그 일을 할 때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답니다. 욕심 없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지도 않았대요. 포도원을 짓지도 않았답니다. 장막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훌륭한 점은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경건한 삶, 그런 욕심 없는 삶을 자기 자신만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실천에 옮기기를 원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교훈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일평생 살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거라. 너희들은 절대로 일평생 살 동안에 집을 짓지 말거라 하는 이런 어떤 명령들을 내려준 사람이 누구 하면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바로 그의 후손들을 보러 레갑 자손들 또는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바로 그 선조가 전해준 그 명령을 열심히 순종하여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나답은 술의 피해를 많이 보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조금 있으면 술이 술을 마십니다. 결국에는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요. 멀쩡했던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웃음거리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떨 때는 개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원숭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모습을 갖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술을 즐기게 되어진다면 경건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겠지요. 이 사실을 요나답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 당부가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갑 사람들이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에게 집도 짓지 말라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고 평생 장막에 살면서 천막생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답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 집이 작다 싶어서 좀 더 큰 집을 짓고 싶고 집이 너무 낡았다 싶어서 더 좋은 집을 짓고 싶고 집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세월 다 허송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포도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기가 쉽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면은 포도원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싶어갖고 더 넓게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에 사는 것이 생활화 될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의 조상 그의 선조 요나답의 당부 때문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당부 때문에 그 후손들 역시도 집을 짓지 않았대요. 포도원을 짓지도 않았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일평생을 살았답니다. 쉽게 말해서 욕심 없이 산 거지요. 우리는 욕심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더 큰 욕심 조금만 더 더 많은 것을 갖다 가지고 싶은 이런 욕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마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집 짓지 마라 포도원 짓지 말아라 평생에 장막에서 살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레갑의 후손들은 이 자기 조상 요나답이 전해준 그 메시지 그 당부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레갑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선조가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며 경건한 삶의 본을 보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조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선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선조가 전해준 교훈을 그 선조가 당부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전통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지켜 순종했던 참으로 훌륭한 그들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훌륭하지요. 여러분 명령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교훈하고 가르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당대만 내려간 것도 아니고 2대 3대만 내려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수백 년을 내려오는 전통으로 그들이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레갑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방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보기 위해서 그릇, 이 종지에다가 뭘 줍습니까? 바로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일평생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집을 짓지도 아니하고 포도원을 짓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평생에 장막에 살면서
심지어는 파종까지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놀랐죠. 이야,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신실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레갑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참으로 순종하는 그 본을 갖다가 그대로 본받아서 지켜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자고, 철저하게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늘 기도하며 살자고, 우리 가정은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우리 가정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자고,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주고 사랑하며 살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 교훈이 대를 이어서 꾸준히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고요. 야,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 만들어야지. 우리 가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참으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걸 가르쳐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여러분 샘플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유다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 대해서 참 평가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말도 이토록 순종하는데,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에도 이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이 유다 백성들은 왜 나의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할 줄 모르는가? 왜 그렇게 불순종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한탄하는 마음이 본문 14절에 잘 묘사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조상들의 말을 순종해서 참으로 오늘까지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내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역시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참 안타깝구나. 저 레갑 사람들을 봐라. 그들의 선조의 명령에도 그토록이나 순종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을 봐라. 내가 그토록이나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도 그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현대판으로 오늘날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젊은 김정은이가 서슬퍼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은 죽을 줄 알고 열심히 복종을 하는데, 저 주목 세계에 가면은 보수의 말 한마디라고 하면은 그 어깨들이 말입니다. 탁 해가지고 그렇게 복종을 하는데, 너희들이 다니는 그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의 사장님의 말, 회장님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우리의 뭐가 끊어질까 싶어갖고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람의 말도 사람의 당부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기대는 난망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한탄의 내용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온다면, 지금이라도 선지자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지나간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도무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무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없더란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소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때때로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불순종하면서 엉뚱한 길로 자꾸만 삐뚤어지게 빗나가는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때로는 얼려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호통을 쳐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달래보고 설득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꾸역꾸역 자꾸만 재고집대로 나가는 자식이 있으면은요, 참 속이 타지요.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순종의 본을 보이는 레갑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면 큰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돌이켜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을 오래도록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면 어떤 재앙이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는 재앙,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재앙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선민들이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을 차버렸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꾸역꾸역 지금 우상 숭배하며 세상길로 죄악된 길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는 자가 없습니다.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반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결국엔 복을 거두게 되고 재앙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악을 심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이 또 나오지요. 본문 18절과 19절에는 순종의 본을 보인 네갑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네? 참 철저하게 그들을 선조의 말인 당부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18절과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려오는 그 후손들 가운데 내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쓰임받는 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 내 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예?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섬기며 쓰임받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행복자요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레갑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레갑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부터 레갑 사람들의 그 보여준 아름다운 전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